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위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구매 욕구만 뿜뿜하게 해드렸다면 그 구매 상품들 관리법도 알려드려야 돌이겠죠? 나 돌이 닮았어. 우선 제가 아무래도 니트 전공을 하기도 했고 겨울철 손에 많이 가는 게 니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따라하실 수 있는 선에서의 니트 관리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 외에 다양한 방법이 있고 저보다 좀 더 섬세하게 관리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오늘은 요 정도 선만 지켜주면 한 1년은 더 무조건 입을 수 있다. 그런 쉬운 방법들이니 이 점은 이해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바쁜 와중에도 하는 니트 관리법 보러 가실까요? 아무래도 니트 특성상 보풀 일어남이 면 티셔츠 셔츠류보다는 잦을 텐데요. 보풀이 생긴 채로 놔두시면 그 보풀에 먼지가 더 엉키고 엉켜서 막 보풀이 더 막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보풀 관리는 주기적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풀 관리법에는 면도칼, 눈썹칼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중에서는 눈썹칼과 보풀 제거기가 그나마 나았어요. 자, 우선 눈썹칼 사용법은 눈썹칼을 눕혀서 보풀이 일어난 부위를 한 방향으로 긁어주시면 되는데요. 여러 방향으로 보풀을 제거하다 보면 뭔가 일정하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칼날로 올이 나갈 수 있으니까 주의해주시길 바랄게요. 요렇게 살짝 비스듬히 눕혀서 한 방향으로 쓸어줍니다. 보이시나요? 뭉치죠? 그리고 전 보풀 제거기를 다 해준 다음에 저는 돌돌이, 찍찍이를 사용해서 보풀 먼지들을 한번 이렇게 걷어내주기는 해요. 근데 이때 접착력이 너무 우수한 돌돌이는 니트를 상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은 알아주시길 바랄게요. 눈썹칼을 사용하는 건 아무래도 보풀 제거기보단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자칫 잘못하면 니트가 상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보풀 제거기를 좀 더 추천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저는 올해는 이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 중인데요. 뭐 제가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건 아니에요. 보풀 제거기 중에서 뭐 성능이 좋은 놈, 뭐 싼 놈, 비싼 놈 다 있는데 개인적으로 앵간히 주기적으로 보풀 제거를 하신다면 싼 놈도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칼날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아서 좀 덜 상한다고 표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원을 켜주시고 이렇게 돌렸다가 이렇게 반대로도 돌려주시면 좋아요. 아스무랄.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되는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아무래도 니트는 평평한 곳에 놔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소파나 뭐 베개가 밑에 있으면 눌리기도 해서 이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기는 해요. 올이 나가거나 좀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용을 하실 때 이걸 막 누르면서 하면 잘려요. 차이 쩔지. 보풀은 니트뿐만 아니라 코트, 후드, 맨투맨 이런 류에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 제품 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주기적인 보풀 관리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옷을 새로 사셔서 받으셨으면 스팀으로 새 생명을 불어넣어줘라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요. 이 스팀 다리미로 조금 늘어나거나 줄어든 니트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니트 특성상 세탁 후 드라이 후 혹은 많이 입으셔도 늘어남이나 줄어듦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스팀 다리미로 그걸 조금이나마 커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만약에 조금 늘어났다면 조금 줄이고 싶은 대로 이렇게 애기 달래듯 줄여놓으세요. 줄여놓은 채로 스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줄여주신 다음에 열기 있을 때 늘면 늘어나기 때문에 식을 때 동안 가만히 냅둬주는 겁니다. 줄일 수도 있으니 늘릴 수도 있다. 늘려요. 늘린 상태에서 스팀을 주는 거야. 이렇게 당겨요. 많이 늘어났죠. 하지만 이 방법들로 사이즈가 확 늘어나거나 확 줄진 않으니까요. 아주 살짝의 사이즈 변동이 가능하다라고 소개시켜드리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리고 다음 알려드리고 싶은 건 올이 나간 니트예요. 이건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께서 선뜻 키미하다 이것까진 못할 수 있어 하실 수 있지만 만약에 혹여나 이거 시도해보고 싶은 분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일부러 자를 겁니다. 자, 요런 상황이 생겼어. 그러면 얘네들을 소중하게 다뤄줘야 돼요, 여러분. 얘네를 놓치는 순간 그대의 니트는 망할 것이다. 준비물은 비슷한 두께감의 실과 코바늘이에요. 니트를 고치실 때는 보기 흉하지 말라고 니트를 뒤집어서 안쪽에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생명줄을 보이게 일로 빼주세요. 거슬리지 않도록 양쪽으로 잡아줍니다. 자, 그리고 비슷한 컬러의 실이 좋지만 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른 색 실을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얘로 시술에 들어갑니다. 지금 보이시는 구멍 중에서 제일
제일 중앙을 저는 잡아줍니다. 근데 여기 중앙 부분을 보면 한코 한코 이렇게 잡아주고요. 이 사이로 실을 보내줍니다. 이렇게 하고 뭔가 이거 하나로만 잡을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자연스러우려면 양옆도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끈이 잡아주고 또 그 구멍 옆에 이렇게 잡아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옆에 있는 코를 잡아주겠습니다. 이게 두꺼운 실일 수록 오히려 고치면 티가 많이 나고요. 얇은 실을 쓸수록 티가 많이 안 나요. 촘촘하기 때문에 그 점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을 넣어준 거죠. 반대쪽도 똑같이 반복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웬만큼 복구가 끝난 건데요. 양쪽에 생겼던 생명줄 있죠? 얘는 얘랑 그리고 얘는 얘랑 해서 매듭을 지어주시면 돼요. 저는 두 번 정도 묶어주시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최대한 옷에 거슬리지 않도록 짧게 잘라주시는데요. 저는 여기에다가 원래는 라이터로 지져줘요. 풀리지 말라고. 괜히 여기서 그것까지 했다가 여러분들이 따라하다가 키미야 너 때문에 옷 탔어 하실까봐 안 하려고요. 이렇게 되면 뒷모습은 이렇게 됐지만 구멍이 아까 크게 뚫려 있었는데 구멍이 사라졌죠? 제가 지금 초록색 실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가 보이는 거지만 만약에 동일한 컬러로 했으면 정말 감쪽 같을 거예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니트를 조금이나마 오래 입으실 수 있도록 저만의 쉬운 니트 관리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전 주기적으로 제 니트나 의류를 이렇게 관리해준답니다. 그리고 분명 세탁 과정에서 니트들이 제일 많이 상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니트 세탁 시엔 꼭 니트 세탁 팩을 확인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드라이클리닝 맡겨도 안 되는 놈들이 있어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께서 하실 법한 옷 관리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